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용미수 마지막까지 탈탈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강력한 매수기회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오늘하고 내일 역대급 매수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오늘이 최고 매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낙폭이 특히 과대한 종목들 어거지로 어거지로 주가를 끌어내려서 정말 겁을 주면서 내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탄력이 아주 좋게 강한 탄력으로 쉽게 쉽게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신용하고 미수 마지막에 탈탈 털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쉽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권에서 큰 변동성을 주면서 아주 크게 흔들어대는 이런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매수기에, 이렇게 봅니다. 아주 강력한 매수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런 거 매수기회입니다. 매수기회. LG전자 이런 것들 지금 실적이 좋죠. 성장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외인기관 매도가 엄청나게, 코스닥을 무려 3천억이다 매도 중이고, 코스피 3,500억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 7명 매도 중이죠. 작정하고 지금 내려치겠다 라고 하고 있고, 코스피가 1.5% 하락이, 코스닥이 2.8% 역대급으로 또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를 또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마지막 탈탈 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나스닥 선물 0.6% 충분히 하락 예상할 만하죠. 어제 좀 올랐죠. 이제 파월 의장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 오르고 절반인 0.6% 정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 날 눈치를 좀 보다가 파월 의장 발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겠죠. 근데 주가는 지금 많이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중동전쟁이 주가를 아주 크게 흔들어대는 이 분위기로 가져가기에는 좀 약합니다.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부 다 이제 이런 거죠. 전부 다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이만큼 될 거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이만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전이 확대되고 있고, 하마스와 휴전은 없다. 뭐 지상전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휴전은 지금 당연히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전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하마스하고 휴진이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증시를 계속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될 거냐?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면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린 그런 모습이죠. 자, 11월 초까지니까 이렇게 막 찍어 누르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공매도 금지가 실제로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어쨌거나 이런 투자는 다 베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지금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겁먹을 때가 아니다. 겁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내려치고, 내일도 좀 내려칠 수도 있다. 내일도 좀 내려친다고 한다기보다는 좀 약한 모습 보이다가 양봉이 좀 나온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눈치를 보는 흐름이 나올 거니까. 아무튼 눈치, 낙폭이 크면 반발 매수 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11월 1일 파월 의장의 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나면은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오를까 말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2월 달 전반적으로 왔을 때 방향을 좀 위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이미 일단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요런 게 아주 지금 가장 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는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는 어쨌거나 금리 하락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금리를 낮추죠. 결국은 금리를 낮춥니다. 내년에 금리를 낮추게 되는데 하반기에 낮추겠죠. 그러면 뭐 상반기에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다.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하고 파월의 이제 발언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12월달 한 번 더 남았죠. 12월달 한 번 더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12월달도 이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완전히 다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12월달 뭐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 예상을 좀 해본다면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이제 증시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치고 있는 상황인데 겁을 낼 필요 없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가 내려가봤자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HLB는 약세장에서는 안전판이에요. 안전판. 겁낼 필요 없고 HLB는 안전판이고 그리고 뭐 얘들도 이렇게 바닥에서 누르고 있죠. 시장이 워낙에 눌러대니까 누르고 있는데 얘들도 지금 스토리 좋죠. 12월달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매수 기회로 좀 정말 무섭고 정말로 겁이 나는 상황이지만 이제 12월달 그 중기로 좀 보고 매수를 해 들어갈 만한 그런 지금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죠. 이렇게 많이 정말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삼성 이런 것들 많이 내려쳐놨죠. 지금은 매도로 지금 도망가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겁이 나겠지만 두려움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흔들기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생각입니다. 자,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죠. 내릴 만큼 내리고 나면은 물급 회반입니다. 바닥권까지 밀고 나면 다시 올릴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너무 겁을 낼 필요 없다. 어제 그렇게 좋았다가 오늘은 또 완전히 박살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찐바닥을 잡고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개인들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개인들 털어내는 작업을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공매도 금지까지 우리나라는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정도 분위기면 공매도 금지까지 근데 전 세계 하락 1위입니다. 지금 오늘도 코스닥 2.8% 내려보죠. 이 공매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이 더 높아졌다. 그럼 이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그래서 걱정할 때는 아니다. 걱정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매수를 할 때다. 매수를 할 때다. HLB는 뭐 그냥 걱정할 게 없습니다. HLB는 걱정할 게 그냥 없다. 약세장이면 강할 거고 오히려 강세장이면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강세장이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는 낙폭이 엄청나게 큰데 예를 들어서 낙폭이 큰 상태에서 한 5% 올라간다. 5% 다른 것들 다 5% 올라간데 얘는 도대체 왜 1%밖에 못 올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될 수 있죠. 다른 것들은 낙폭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5% 정도 올라도
5%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HLB는 1%만 올라도 1% 나 올랐네 이렇게 될 수 있는 현재 위치라는 부분을 인식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어둡게 무섭게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때다. 지금은 이미 내릴 만큼 내린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